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노화가 시작되는데 노인일수록 그 속도가 더더욱 빠르다. 열흘만 누워 있어도 전체 근육량의 9%가 줄어든다. 무조건 걷는 연습을 많이 해서 근육량을 키우면은 다시 골절되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, 대개 이제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한쪽이 골절되면 반대쪽이 골절될 가능성이 88%예요.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근육량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골다공증 치료를 해야 돼요.